출애굽기 25장 2절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약궤 진설병 촛 금촛대 다 이 만드는 건데 만드는 그 법인데 오늘은 2절 1절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라. 여수 목사님들을 헌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미국 목사님들은 11조 봉투라든지 작정헌금 봉투라든지 개별적으로 집으로 보낸다는 거죠. 안 내면. 가마보이 그 성경적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가져오라 그랬다고요. 제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으로 여호와께 토단을 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설교를 하면서 솔로몬 성전 즉 다윗 왕이 준비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 외에도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었으니까 그 재료라든지 공력이라든지 또 재물이 예물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보기에는 출애굽기 25장 20장 24절에 그 토단을 하고 솔로몬 성전하고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돈이 수백조가 들어가서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아무런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일 없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수르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지금은 통곡의 벽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화려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닐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아서 홍해 출애굽하고 홍해의 광야 40년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이래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때는 형편없이 되었죠. 그래서 19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비록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토단을 쌓고 그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그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 토단이 아마 바로 우리지 않을까. 형편없잖아요. 유대인 선민 유대인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형편없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구원 얻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세상의 화려한 사람보다도 예를 들어서 권력 있는 자, 돈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학식이 높은 자, 그런 자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토단 같은 이런 제단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솔로몬 성전보다도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헤롯 성전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과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많이 읽고 성경 전체를 다 외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힐링하러 왔어요. 치유를 받으러 왔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환자가 더 많았는지 몰라도 막 하루 종일 그냥 아마 치유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불치병 다 불치병이에요. 현대의학으로도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잖아요.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죽은 자, 혈기 마른 자, 만진뱅이, 절뚝발이, 맹인,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믿음을 갖고 왔을 때 다 고쳐주셨어요. 육적인 것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또 시비를 걸잖아요. 야, 네가 누군데 죄를 사하냐? 죄는 하나님밖에 사할 능력이 없는데 왜 네가 하나님의 반열에 놓냐? 내가 알기는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말이 되냐? 내가 그저께도 봤는데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세상 어떤 학문과 철학과 지식에 있는 그런 학문으로 그런 책과 똑같이 비교해서 내가 여기에서 상식을 얻고 어떤 지식을 얻고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철학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완벽합니다. 현재는 보면 이제 그 한센병도 치유가 되죠. 균이 다 죽고 나도 그 흔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손가락 떨어진 거 다시 나지 않아요. 눈이 없어졌는데 다시 눈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 상태로 병의 고통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치료했을 때는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믿음을 갖고 행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고 순종은 곧 행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순종합니다. 말로 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행함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그 믿음이 순종이 되고 그 순종이 행함이 되는 실천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근한 예로요.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그 형편없는 걸 가지고 어린애가 혼자 돌아 앉아서 먹어버렸으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을 때에, 어린 아이와 여자들을 뺀 장정만 5천명 먹고 12광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뺀 하니까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안 드셨느냐? 드셨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는 대로, 믿는 만큼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은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을 내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요즘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요즘 뭐 11조 안 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성경에, 그 사람 성경은 어떤 성경인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을 제쳐놓고 신약만 믿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이 잘못된 경우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흥황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은 그냥 전인격적으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잘도 갖다 바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모세 이제 죽었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와라 그럴 때 그 쉽게 영화를 보면 엄청나게 가져오잖아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열심히 잘 바칠까? 우상을 만드는데도.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공짜로 얻었잖아요. 그들이 가져온 거는 애굽 사람에게 금, 은, 뱀물, 옷, 뭐 모든 물품을 애굽 사람들의 집에 공짜로 가져왔으니까, 공짜로 가져왔으니까 쉽게 바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 영어에도 똑같아요. Easy come, easy go. 쉽게 오면 쉽게 간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400년 동안 일한, 노동한 것,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이제 출애굽한 것을 보죠. 그러나 그건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짜로 얻어, 애굽 사람들에게 공짜로 얻었으니까 뭘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아낌없이 내는 거예요. 그 버릇 습관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바쳐라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잡혀 볼모로 잡혀 있든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따로 모은다잖아요. 국가에서 도네이션도 받고 뭐 세금으로도 모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막을 짓는다고 할 때 인색한 마음이 없이 아낌없이 바쳤어요. 이제 고만 가져라 할 정도로 바쳤어요. 계속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 성막 짓을 뿐만 아니라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헌금 얼마 해놓고 자랑하고 뭘 헌물을 해놓고 저거 내가 했어 그렇게 자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제가 오래전에 김희작 교수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서소문인가 어디 가면 평강교회가 있죠. 평안교회. 평안교회가 있는데 이제 부흥집회를 하신 거예요. 부흥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은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부흥집회를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 가서 뭐 성가대가 한번 가서 참하고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다녔거든요. 반드시 마지막 날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작정 헌금을 합니다. 얼마 하겠느냐?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요. 얼마 하겠느냐? 그 평강교에서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1억부터 불렀대요. 1억 헌금할 사람 손 드세요. 가만히. 네. 그 당시 1억이면은 지금 하면 모르겠어요. 1000억 정도 되겠죠. 땅값 오른 거나 물가 오른 거 비하면은 9천만 원 조용, 8천만 원 조용, 3천만 원까지 내려가도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2천만 원 하실 분 없습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손을 들고 제가 2천만 원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 체면들이 많이 아니잖아요.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2천만 원 내겠다는데 그래서 장로님들이 너도 나도 2천만 원 이래서 헌금을 드렸대요. 그 중에 어떤 한 장로님이 집에 가가지고 속았다. 내가 분위기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안내만 안 될 것 같아서 2천만 원 작정 헌금을 했는데 내가 속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건 우연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이건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많든 적든 즐거운 마음으로 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게 억지가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정말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헌금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억지로 하거나 그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는 하시는데 이런 예물은 가져오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한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거나 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정당한, 그래서 이제 쭉 앞으로 이제 제사 방법이 나오잖아요. 화목제를 드리든지 번제를 드리든 흠 없는 거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내 이 헌금이 양심에 끌어끼지 않는 돈, 도둑질해서 헌금하면 되나요? 안 되죠. 남의 돈 빌려서 헌금하는 사람 봤어요, 저도. 조금 할 때. 그리고 그 돈 안 갚았어요. 그게 무슨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죠,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지말을 살아가면서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해 옮겨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인색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지 못한 돈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시며 저희들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